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격이 많이 회복을 한 상태라서 저도 약간 기분 좋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7.65%, 리플 XRP 15.65%, 이더리움 9.12%, 이오스의 상승이 뒤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25.25% 상승을 한 가운데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오늘도 정말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한간에서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 경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다우나 나스닥 역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10% 상승이 있었고 140억 달러가 시총이 한 번에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분은 좋은데 그 전까지 떨어진 거를 회복을 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정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히 속단을 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지만은 투자는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부터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편하시겠지만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양봉이 많이 나왔으니까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항상 차트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추적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겪는 하락장은 나스닥법을 연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바닥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은 기술적인 겨울을 지나고 있다. 이는 나스닥법을 때를 연상을 시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나스닥 때와 같이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지난번에 과매도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안심하기는 약간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이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고, 또한 특히 이번에 곧 있으면은 이제 큰 기관 중에 하나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미뤄지지 않고 정말로 벡트가 제 시간대에 개장을 함으로써 추세 전환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기를 이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것과 비슷한 표를 한번 공유를 해드렸었죠. 새로운 형식의 차트가 나와서, 표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표인데, 이제 2010년 8월이네요. 6센트였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세상에 이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이제 몽땅 긁어 모을 텐데, 참 안타깝죠. 그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49,90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센트였던 것이 30달러로 확 올라갔죠. 그러다가 93%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0달러였던 것이 2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400%가 이제 2년 후에 상승을 해서 2달러였던 것이 230불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또 230불이었던 것이 이제 3달 만에 67불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진짜 이것만 보고 있으면 개판이죠. 이때 이 장을 견딘 사람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진짜 망했을 거라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93% 떨어졌을 때. 이 정도로 하락이 심하니까 그때 비트코인으로 피자 시켜 먹은 사람 있었죠? 그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피자 한 판과 몇 천만 원, 몇 억을 그냥 바꾼 셈이니까요. 자, 아무튼 그 이후에 2달러였던 것이 230달러까지 갔을 때, 이 개판입니다. 한 번에 확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자면은 10월에 67불까지 떨어졌다가 2013년 11월에 같은 해죠? 다시 1611%가 올라서 1114불까지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2년 만에 85% 하락. 그래서 180불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엉망진창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17년 12월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그 불장에서는 1753%가 상승해서 19535불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로 이제 크게 상승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지금 3,448불까지 떨어진 이 상황. 지금 하락률은 82%입니다. 좀더 올랐었죠. 83, 4%까지 이제 되었다가 이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미래에는 어느 정도로 튀어 올라갈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이러한 것에 표를 공유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정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지난 8년 동안은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안돼 있어서 그랬지만은 이번에는 학습이 돼 있을 것이다. 8년 만에 사람들을 학습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전고점 돌파가 안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와는 달리 규제 때문에 안될 것이다, 그때와는 달리 코인들이 많이 있어서 돈이 자금이 분산돼 있어서 이런 펌핑은 안올 것이다, 그때와는 달리 그때와는 달리 그때와는 달리 계속해서 상승이 안될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 굉장히 많지는 않고 몇몇 분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안 좋은 쪽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좋은 쪽으로 다른 점이 있고, 또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흐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이제 무엇보다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제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속이고 여기서 또 한번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아도 속여도 계속 속아요. 왜 속냐면은 첫 번째로 경험이 없어서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12월 불장 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거 표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두고 보면 알수 있겠죠. 자, K뱅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용기가 가상하죠.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신규 계좌 발급을 검토한다. 금융 당국 현장 점검 후 신규 계좌 발급 중단 조치가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K뱅크도 새로운 부가 사업을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하겠다는 보관이다. 후오비는 K뱅크와 신규 계좌 발급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업하자는 러브콜을 보냈다. 다만 K뱅크가 계좌 발급 사업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이제 최종 결정을 못 내렸죠. 무섭겠죠. 정부가 안 무섭겠습니까? 얼마 전에 농협이랑 국민은행도 어제였죠. 이제 너네 계좌 열면 죽인다라고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했는데 K뱅크라고 어떻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돈 된다는 사업을 멈추고 있는 걸 보면 딱답 나오죠. 지금 무서워서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그 외의 과제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1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관심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위에서 허락해줄 때까지 어차피 안 됩니다. 블록체인 합리적 규제하자. 19일날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는데 마찬가지죠. 이제 아무리 토론하고 이런 건 움직이면 좋은데, 이제 제대로 위에서 허락 떨어질 때까지, 정부가 허락해줄 때까지는 아무리 발광을 쳐도 안 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토론회에서는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박사가 블록체인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윤종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 시대에 바람직한 법 제도적 규율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역시 언제까지 뒤처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만간 뭐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 그좀 엉뚱한 내용이었는데 통일코인 내자고 하면은 또 이제 나올지도 모르죠. 지금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금 제도 바꾸는 것 때문에 또 말이 굉장히 많죠. 그거 처리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발전을 기대를 합니다. 내년 1월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는 정말 꼭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나 이제 허락이나 신규 계좌 개설 등 그런 쪽으로 이제 문이 열리기를 기대는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안 되더라도 크게 실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없으니까 최대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되었었죠. 자, 암호화폐를 거래를 했던 회사에서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바일 금융 앱 레볼루트가 유럽 전역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볼루트는 은행을 설립을 했고 한 곳에서 모든 금융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주식을 다루던 로빈후드에서 이번에 은행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은행 계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빙스 어카운트 그리고 인트레스트 체킹 어카운트가 열렸는데 이자율이 3%입니다. 연 3%면은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그런 그 퍼센테이지인데, 그게 크게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은행들은 이제 좀 못마땅하겠죠.
아니, 너희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면서 이제 은행 우리 밥그릇까지 뺏으려고요? 그러면 나도 니네 밥그릇을 뺏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이죠. 서클. CEO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년간 치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검색 포털 바이두도 이제 함께 투자를 한 서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베어마켓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펀디멘털은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보안과 규모 면에서 독특하며 특히 비주권 국가의 가치 창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미국은 세계의 거의 다른 어떤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은행 시스템과 디지털 통화의 교환은 5년 이상 규제되어 왔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레이지 거인인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규제를 옹호한다. 서클은 의회와 정책 이반자 등과 함께 매우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거나 뭔가를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블록체인 기술이 대한민국에도 상륙을 합니다. 다가오는 1월부터 IBM의 그 체인 서비스를 통해서 체인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고기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떤 것이 한우인지 이게 그 한우를 원산지를 소개하는 그런 일도 없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이번에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이름은 코인베이스 컨버트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코인, 제로엑스, 비트코인 캐시의 페어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80%가 줄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 완전히 밀렸죠. 바이낸스라든지 그런 거래소에 완전히 밀렸고 고객들도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그리스,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1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움직임인데 그래도 이 코인베이스 명성치고는 1만 달러는 좀 작죠? 이 째째한 놈들이 지네들은 성과급 잔치할 거면서 이제 1만 달러밖에 안 줬다고 합니다. 아니, 1만 달러나 줬으니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착하다! 니네들 정말 좋은 녀석들이야. 다시 봤어. 자,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두바이에서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로커스 체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거래소, 로커스 닥스를 설립할 예정인데 국내에서 계속 이게 규제를 하니까 이제 두바이로 나가서 거래를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의 분석가가 암호화폐 실사용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 나도 하겠다, 임마. 이집트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 전자지불 및 무현금 사회로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이 주 목표인데요. 이렇게 해서 각 나라에서 현금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미디어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거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존의 암호화폐 다싹 사라질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거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고요. 암호화폐 각 프로젝트나 실사용 여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각자 자기 의견을 갖는 것은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바보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멍청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수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가인 경우가 상당하고 대부분 키보드 뒤에서 이제 익명성을 이용해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이 완벽하면은 지금 그 꼬라지로 살고 있겠습니까? 야, 좀 겸손하세요. 진짜로 깊이 있는 생각 가지고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 대부분 겸손하십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이란 학생들은
학비를 받을 길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로 학비를 받아서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 장외 거래소 CEO 중에 하나인 이 호들호들이라는 장외 거래소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2018년도에 들어서 장외 거래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다달이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장외 거래소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이 얼마만큼 매집하는지를 이제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장외 거래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거래소에서 매집을 할 때는 가격에 변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봇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외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첫 번째로 익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가서 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또한 있고, 장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될 경우 각 거래소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미국 국가 변호사입니다. 주로 주식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이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SEC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 암호화폐를 ICO로 이제 자금 마련한 그런 회사들에게 니네 이거 자금 마련한 거다 뱉어내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업체들이 하락장 때문에 자금이 없죠. 그래서 이제 투자한 돈에서 투자한 돈보다 조금밖에 이게 돈을 못 돌려주게 된다면은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다른 트윗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염두에 두고 계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억만장자인데요. 홍콩에서 이번에 돈 뿌렸다가 이제 불법 행위로 간주가 돼서 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 돈다발 보이시죠? 영상도 있는데 이제 함께 잠깐 보도록 하시죠. 그 사람의 차입니다. 앞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활맨거 보이시나요? 이제 자기가 로빈훗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한 번씩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뿌립니다. 보이시죠? 저다 돈입니다. 내가 저기 있었으면 잠자리 차로 그냥 다 그냥 휙휙휙 했을 텐데. 저게 다 5만원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원짜리나 5만원권. 하늘에서 돈다발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죠. 예,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됐을 때 자기는 마치 신이 된것 같다. 이렇게 경찰에 체포됐죠. 신은 무슨 이제 너는 고무신 정도나 되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심하긴 한데 부럽기도 한 그런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해도 돈이 워낙 많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보석금 금방 내고 기어 나오겠죠. 아무튼 여기 투자하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모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에 큰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친구처럼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돈을 저렇게 뿌릴 게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뜻깊게 돈을 쓰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고, 이제 약간 한숨이라도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